2021년 11월 28일 연말 기념 한 해를 되돌아보는 특별 방송 가느마스 오느마스 2021. 토크도 재밌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바로 게임 정보, 이벤트 정보, 라이브 정보, 앨범 정보 이런 달콤한 정보들이겠죠? 아이마스 뉴스 가느마스 오느마스 2021에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기준은 게임 정보, 최신 라이브 정보, 최신 앨범 정보, 연초 생방송 정보 위주며 게임 패키지 판매, 콜라보 카페, 굿즈 정보, 이미 개체가 공개된 라이브 정보나 중복된 정보는 블로그에 정보를 번역해두었으니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스타일리 시즌 정보입니다. 먼저 게임 정보. 스마일페스타 아줄편에 이어 다음 DLC 루미너스 루프스편이 근일 판매가 결정되었습니다. 루프스편은 코토어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 DLC로 코토어를 별도로 루프스에 등장하는 멤버들로는 하루카, 히비키, 마코토, 이오리, 안즈, 나나, 미라이, 텐카, 아마나, 시이카, 코아쿠 이렇게 13명이며 루프스편에서 등장하는 신곡은 코토어가 중심인 신곡 카와이 워즈입니다. 선행 MV는 방송에서 공개되었으니 영상은 유튜브 아카이브에서 확인. 또한 DLC를 통해 나무쿠프로 올스타즈 멤버들의 완전 새로운 신곡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앨범 정보입니다. 현재 스타일리 시즌 00, 01이 호평 발매 중이며 동시에 03의 앨범 커버가 공개. 03의 곡은 가을 아코 사랑의 주박입니다. 발매일은 2022년 3월 2일 이 역시 브랜드별로 나눠져서 란티스 콜롬비아로 나눠서 발매됩니다. 퍼포마스 정보입니다. 퍼포마스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생방송 1주년 기념 직전 진심한 퍼포마스 대회 SP 방송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연 멤버로는 올스타즈, 나카무라 이리코씨, 아카바네 켄지씨, 신데렐라 걸즈, 미야케 마리에씨, 오오초보 유카씨, 밀리언 라이브, 이나가와 이리씨, 오가사와라 사키씨, 싸이뎀, 나카무라 슈고씨, 우라우 타키히로씨, 샤이니 컬러즈, 세키네 히토미씨, 야마키 안나씨로 결정. 방송일은 2022년 1월 14일 19시 30분입니다. 신데렐라 걸즈 소식입니다. 먼저 모모마스 쪽입니다. 신년 1월 1일부터 10세트 뽑기 티켓을 하루에 한 번씩 선물할 예정입니다. 10년 초부터 시작해 총 90회를 뽑을 수 있는 티켓이니 1월 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라이트 스테이지 정보입니다. 저번 라이브에서 개최를 예고했던 10명의 신대걸이 모여서 부르는 합동곡 여기서 미르로의 선행 MV가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은 방송 아카이브에서 확인. 그리고 데레스트에서도 역시 1월 1일부터 1일 1회 10연 무료 가챠 개최가 예고되었습니다. 다음 라이브 정보입니다. 저번 라이브에서 예고했던 10주년 마지막 스페셜 라이브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개최일은 22년 4월 2일과 3일. 장소는 매트라이프 돔이며 출연진은 올시크릿이라고 중국어 못을 박았는데 놀라움과 감동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출연진을 기대해달라고 하네요. 다음 밀리언 라이브 정보입니다. 신년 특별 악곡으로 브랜드 뉴 시어터 브랜드 뉴 이어 버전의 티저 MV가 공개되었습니다. 티저 영상은 아카이브에서 확인 가능. 게임의 업데이트는 밀시타 카운트다운 2021-2022 방송에서 공개 추가된다고 합니다. 밀리언 생방송 정보입니다. 2022년 밀리시타 방송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1월 25일 발렌타인데이 기념 특별 생방송으로 출연진은 오가사와라 사키씨, 코마가타 유리씨, 나츠카와 시이나씨, 후지 유키오씨, 야마자키 하루카씨며 시간과 방송의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공개 예정. 두 번째는 소드아트 온라인과 콜라보 기념 특별 생방송입니다. 1월 30일 방송 예정이며 시간과 출연진 정보는 추후 공개. 단 SAO 측 특방도 같은 날짜라는 공지와 함께 키리토 역에 마츠오카 요시츠쿠씨가 출연이 결정된 것으로 보니 릴리 쪽 방송보다는 SAO 쪽 방송으로 무게가 커 보입니다. 사이드M 정보입니다. 먼저 웹게임 정보. 신년 선열 캠페인 2022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최일시는 역시 새해인 22년 1월 1일 자정. 유익한 아이템과 복각 가챠, 기숙사 확장과 로그인 보너스 등 다양한 캠페인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로잉 스타즈 정보입니다. 가늠마스 오느마스 2021 전달 기념으로 웨어더원을 이용한 특별한 미션이 28일 22시부터 개최 중입니다. 최대 250잼을 획득 가능한 미션이니 꼭 체크해주세요. 미션 목록은 블로그에서 확인. 다음 새로운 이벤트 그로잉 시그널 타임 비포 타임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21년 마지막 11월 31일 15시에 레전더즈의 신곡 타임 비포어 타임의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마지막 샤이니 컬러즈 정보입니다. 츠바사 프로덕션 아이돌 모두가 등장하는 시나리오 이벤트 해시태그 츠바사를 펼치자 이벤트의 개최가 결정. 이벤트는 신년인 22년 1월 1일에 개최. 다음 가챠에서 등장하는 카드는 프로듀스 카드 린제 서포트 카드 코가네로 결정. 이 역시 1월 1일에 개최됩니다. 다음 그레이트 패스 정보. 다음 그레이트 패스 보상 카드로 탱크와 나츠아 일러스트 카드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D 정보입니다. 샤이니 컬러즈의 새로운 앨범 시리즈 파노라마 윙그의 제작과 릴리즈 날짜가 공개. 수록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공개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요 정보 요약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년 잘 보내세요. 그럼 안녕.